왜 배불러도 계속 먹게 될까? 점심한 끼에 짜장라면 두 그릇, 고기, 꼬마 김밥까지. 잠시 후엔 500칼로리짜리 빵을 간식으로 먹고 밤에는 치킨과 치즈볼로 마무리. 혹시 내 이야기? 이 정도라면 하루 섭취 칼로리는 성인 권장량의 3배를 넘었습니다. 몸의 절반이 지방으로 차게 되고 단기보다 기름이 더 차지합니다. 경동맥엔 이미 석회화된 플라크가 쌓여 동맥경화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뇌입니다. 과식이 반복되면 그만 먹어야 한다는 억제 회로가 손상되어 배가 불러도 충동적으로 먹게 됩니다. 도넛과 주스를 먹은 지 30분 만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아침 혈당은 200을 넘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혈당을 낮추려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뇌가 이미 멈추는 법을 잊은 것이죠. 오늘도 배가 불러도 자꾸 손이 간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SOS일지도 모릅니다.